요즘 코비드 규제 완화되면서 하늘의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죠. 싱가포르가 지금 여행 가고 싶은 도시 1위라면서요? 믿거나 말거나 싱가포르 여행 시 꼭 드셔야 할 건강한 해장국 소개해드릴게요. 쿠푸. 흔히 볼 수 있는 싱가포르의 푸드코트 브랜드 이름입니다. 거리두기를 위한 테이블을 많이 빼놔서 지정해요. 용타우프, 이는 강동어 발음이 용타우프. 태국의 옌타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즐겨 먹는 음식으로 속이 꽉 찬 두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두부나 채소 안에 고기나 어묵을 채워 먹기도 합니다. 뷔페식으로 고른 채소나 어묵을 국물에 넣어서 먹는 국물 요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본 콩뉴스를 추천해드리고요. 채소 듬뿍, 두부, 어묵, 건강식이 이렇게 맛도 있으면 반칙 아닙니까? 여행 와서 한잔하셨다고요? 다음날 아침에는 용타우프입니다. 용타우프를 싱가포르 푸드코트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어요. 이번이 1인분 용타우프 4.9불, 4,000원 정도? 가격도 혜자스럽죠. 7가지 재료를 고를 수 있어요. 갈 때마다 너무 고민이 되는 거 있죠. 이렇게 많은 재료들 중에 7가지만 고를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 욕망은 14가지는 골라야 하지만 국물이 탁해진답니다. 워워 해야 해요. 제가 고민하니 신랑이 대신 고릅니다. 이게 뭐라고? 연두부치킨. 이것은 진짜 꼭 넣어주셔야 해요. 그래야 국물에 기름이 잘 만나요. 다음에 팽이버섯. 이빨에 끼는 템이죠. 다음에 구운 가지. 이 차 키가 모자라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요? 여러분 미안. 청경채도 넣어주고 어묵을 채운 여주두부시죠? 그 다음에 유부, 두부사랑, 그 다음에 표고버섯, 넣고 싶은 게 진짜 많지만 고민 끝에 맨 마지막엔 어묵으로 속을 채운 고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누들로 라면을 골랐어요. 면, 밥 고를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됐으면 사장님 목 빠지시기 전에 갖다 드립니다. 국물은 똠얌이나 플레인 콩육수 고를 수 있지만 콩육수가 시원하고 맛있나요? 소주 그릇과 스푼, 젓가락 챙겨주시고요. 이 소스, 빨간 매콤 소스와 까만 달콤 새콤 소스로 취향대로 콕콕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 소스의 비밀은 며느리도 몰라요. 식당마다 비법이 있다고 하네요. 아까 맨 처음에 골랐던 면두부는 바로 튀겨서 이렇게 따로 주세요. 바삭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바삭바삭. 소스 찍어 먹으라는 잔소리를 하는 남의 편. 자네, 내가 그냥 먹을 상으로 보이는가? 튀긴 면두부가 눅눅해지기 전에 찍먹 해야죠.
바삭바삭. 빨간주스 콕콕 찍어서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어제 술 마셔서 만난 건 아니랍니다. 뜨끈한 콩국물에 간을해서 채소도 맛있어졌어요. 고추에 어묵을 끼운 이거 꼭 넣어서 드세요. 이거 좀 맛있어요. 싱가포르의 용타푸와 한국의 신선우, 우리 제법 닮지 않았나요? 국물의 시원함이 끝장! 끝장! 시원하고 진짜 맛있어요. 소스 두 개 더블로 콕콕 찍어도 맛있어요. 요 빨간 소스를 국물에 아예 넣어서 먹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슴슴한 설렁탕에 깍두기 국물 넣는 것과 같은 느낌일까요? 그래서 세계는 하나인가 봅니다. 요 가지구이 어렸을 때 안 먹었던 가지 지금은 너무 맛있는 거 있죠. 다음에 팽이버섯. 이빨에 완전 끼는 템이죠, 팽이버섯. 염염 쭉쭉쭉 푸르륵 맛방지간 맛있어. 왜 이렇게 보여줘? 그냥 빨리 먹어. 그래도 자꾸 신경 쓰이는 검은 물체. 카마라 치아라마.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구독.